제3차 포로, 주전 586년, 제2차 포로 이후 11년째. 1. 포로 시기. 남유다가 제3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는 시드기야 제11년인 주전 586년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네 아들 중 막내로 21세의 왕위에 올라 11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남유다의 갈 길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라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정책을 고집하였고, 이에 바벨론은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부터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에 원군을 요청하였고, 애굽 군대가 시드기야를 돕기 위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군대는 즉각 애굽으로 퇴각하였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쌌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의 기근은 너무 극심하여 그 참상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자비한 부녀조차도 자기 자녀를 잡아서 삶아먹는 끔찍스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주전 588년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포위는 약 30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마침내 주전 586년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 기근, 굶주림, 질병으로 죽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였습니다. 노인들은 길바닥에 엎드러지고, 처녀와 소년들이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어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당하며 망하는 것을 보고 밤낮으로 눈물이 끊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였고,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주전 586년 4월 9일은 유다인들에게 바벨론 유수 기간 내내 금식과 애통의 날로 지켜졌습니다. 2. 포로 대상과 당시 상황.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때 시드기야 왕은 밤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으나 갈대아 군대에게 잡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임시로 머물던 하맛 땅 림나로 끌려가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만인 5월 10일에 느부갓네살의 명을 받은 느부사라단이 조직적으로 군대를 끌고 와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사르고 성벽을 헐었습니다.
이때를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는 주전 586년 5월 7일로 기록하였고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는 주전 586년 5월 10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도착한 부대와 마지막 도착한 부대의 시간차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은 파괴되어 황무하게 되었고 갈대아 사람이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 부삽들, 불집게들,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또 시위대 장관이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고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들을 취하였습니다. 본래 성전에서 불집게와 숟가락은 금으로 제작되었었지만 놋기류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이미 두 차례 걸친 바벨론 침공 때 바벨론 군대가 성전의 금기물들을 탈취해 갔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여호와의 전에 있던 놋기구들을 탈취해 간 이유는 당시 놋은 전쟁 시에 주요 약탈 대상물이 되는 귀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벨론 군대는 성전에 있는 놋을 탈취했을 뿐 아니라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졌습니다.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은 히브리어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최상급을 나타내는데 순금과 순은을 뜻합니다. 시위대 장관이 직접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탈취한 것을 볼 때 그 물건이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느부사라단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군대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을 잡아갔으며 림나에서 바벨론 왕이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한편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세 차례에 걸쳐 잡혀간 유다인 총 4,600명은 세 번의 공식적인 바벨론 유수와는 상관없이 중간에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하다가 소규모로 잡혀간 자들입니다. 제1차로 느부갓네살 7년에 3,023명이요. 제2차로 느부갓네살 18년에 832명이요. 제3차로 느부갓네살 23년에 745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간 자와 고국 땅에 남겨진 자 그리고 재난을 피하여 주변국으로 도망친 자 등으로 나뉘어 민족 전체가 갈기갈기 찢기고 그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최악의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포로 당시 선지자들의 메시지. 남유다가 제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를 전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1.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3차 바벨론 유수 때 시드기야 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이르자 어느 때보다 거짓 선지자가 활개를 쳤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약 주전 593년경으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빼앗긴 여호와의 전 기물은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고니아 왕과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말했으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1차와 2차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기구들이 빼앗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언제 다시 가져오게 되는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게 된다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나무 멍에를 취하여 꺾으면서 두 해가 차기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가 꺾이고 유다가 곧 해방될 것처럼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쇠 멍에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더불어 비참하게 멸망할 일이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 예언이 선포된 지 약 두 달 후 그해 7월에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로 조카인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줄곧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여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드기야는 제4년에 바벨론으로 소환당했으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후로도 시드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제1차와 2차 공격을 받은 이후 예루살렘에는 빈천한 자만 남아있었고 온 나라는 한시도 안정된 날이 없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밀히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내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내 가족이 살리라 라고 하신 같은 내용의 충고를 수차례 반복하여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의 첫 번째 예레미야 방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주전 588년 시드기야 제9년에 그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옛날 히스기야 때처럼 아수르 왕 산헤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처부수어 주시리라고 요행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조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으로 일관했습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지만 항복하지 않고 성에 남아있는 자는 연병과 칼과 기근에 다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택의 길을 자주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죽게 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명의 길이 열리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길은 곧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번째 예레미야 방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아직 갇히지 않고 백성 가운데 출입하고 있을 때 여호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라고 더욱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세 번째 예레미야 방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애굽의 왕 바로가 올라와서 잠시 물러갔을 때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유다 외곽으로 퇴각하자 성 안에 갇혀 고생하던 사람들이 성 밖으로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 고향 베냐민 땅에 분깃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떠나려고 베냐민 문을 막 나서려던 찰나였습니다.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양문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나아가는 출입구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문에 이르자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조국을 배신한 도망자로 보고 체포하면서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도다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평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적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리야를 포함해 유다 백성 중에는 이 메시지를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간주하여 배척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단호하게 해명하였지만 이리야는 무조건 그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고 갔고 방백들은 놓아여 예레미야를 때렸으며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나단의 집 토굴옥 음실에 갇힌 지 여러 날 되었을 때 시드기야가 또다시 비밀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있느뇨? 라고 물었고 예레미야의 답변은 이전과 동일하게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자신을 서기관 요나단 집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고 이에 시드기야는 그를 시위대들에 거하게 하고 매일 떡 한 덩이씩을 얻어먹도록 했습니다. 시드기야의 네 번째 예레미야 방문. 시드기야 당시 못된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물 없는 진흙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벤멜렉이 30명을 동원하여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고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또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털끝만큼도 숨김없이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이 나를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이 왕을 유다인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셋째, 아나돗 땅 구입을 통해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의 귀환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10년 곧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는 주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 멸망하기 1년 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궁중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하나벨의 밭을 사라고 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멜에게서 그 밭을 은 17세겔에 사고 두 개의 매매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나는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하나는 임봉하지 않은 채 하나멜과 증인과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바룩에게 두 개의 매매증서를 주면서 임봉하지 않은 매매증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토기에 담아 오랫도록 보관하라고 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에서도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나돗에 있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은 17세겔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조건 그 밭을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고 말씀을 들은 즉시 따르고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넷째,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불살라지고 성읍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예레미야 34장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함락 직전에 사역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2절, 22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 불에 살라지고 유다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으로 라기스와 아세가 두 유다의 성읍만 남은 상태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잠시 회개하는 듯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함락당할 위기에 처하자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순복하여 히브리 노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은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이행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시드기야의 원조 요청을 받은 애굽 군대가 출동하자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났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은 순간 교만하여져서 다시 자유케 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노비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를 노비로 삼았을 때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노비가 6년 동안 품꾼의 사계 두 배는 될 만큼 섬겼으므로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거룩하게 세운 언약을 실행치 않고 뜻을 바꾸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장차 유다 백성이 당할 엄청난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유를 선언하여 란 말씀은 유다 백성을 더 이상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완전히 끊어 버리시겠다는 의미로 그 결과 유다 백성은 칼과 연병과 기근의 재앙을 당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세계 열방 중에 뿔뿔이 흩어지는 민족적 슬픔과 서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 20절에서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자들 곧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약속을 맺는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언약을 파기한 사람은 둘로 쪼개진 그 짐승처럼 쪼개져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마침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다시 붙여 그들이 이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게 하고 유다 성읍들을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시드기야 제11년 주전 586년 4월 9일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해방해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 압제하였듯이 예루살렘을 잠시 포위했다가 떠났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성을 불사르고 성읍을 황무하게 만들어 유다 백성을 자기 나라에 복종시켜 노비로 삼았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종말 그리고 유다 백성이 당하게 된 처참한 재앙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